Wisdom for Tomorrow. Daniel Vision School. 2025년 7월, XAI가 그록4를 공개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오픈 AI의 GPT-4o와 구글의 제미니 2.5와 함께 AI 삼각구도가 형성되었죠. 이 영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새 모델의 기술적 특징과 성능, 그리고 명확한 차이점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록4를 이해하기 위해선 기술 이전에 그 얼라인먼트 철학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AI를 어떤 성격으로 만들지에 대한 교육 방침인데요. 다른 AI들이 보통 안전한 모범생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면 그룹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솔직한 괴짜 친구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이야기나 쓴소리도 피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딘가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도발적인 성격이야말로 그록4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러한 솔직한 성격은 그록의 기술적 설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추론 중심 설계인데요. 단순히 빠른 답변을 내놓는 비서가 아니라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XAI는 이를 위해 정답이 명확한 수학 문제 등을 풀 때마다 보상을 주는 강화 학습이라는 특별한 훈련 방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다른 모델보다 10배나 많은 자원을 쏟아부으며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이러한 추론 능력은 압도적인 규모에서 비롯됩니다. 그록4는 약 1조 7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쉽게 말해 AI의 지능을 구성하는 뇌세포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존하는 최상위 AI 모델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그록4의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뇌가 아니라 마치 전문가 팀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이브리드 모듈형 설계라고 하는데요. 수학 전문가는 수학 문제만, 코딩 전문가는 코딩만 전담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죠. 특히 프리미엄 등급인 그록4 헤비의 생각하는 방식은 더 특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최대 32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듯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찾기 힘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록4는 최대 25만 6천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원해 방대한 문서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며 현재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록4의 가장 큰 독보적인 전략적 자산은 X 플랫폼의 실시간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가장 최신 정보에 접근하는 것, 이 또한 솔직한 정보를 추구하는 그록의 성격과 연결됩니다. 그럼 이제 그록4를 주요 경쟁 모델인 GPT-4o와 제미니 2.5와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새 모델은 단순히 성능을 넘어 AI의 미래를 대한 서로 다른 비전과 철학을 대표합니다. 먼저 각 AI가 추구하는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록4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게 생각해서 정확한 답을 찾는 천재 수학자 같습니다. 반면 GPT-4o는 텍스트, 음성, 영상 가리지 않고 빠르게 소통하는 만능 비서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제미니 2.5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서 신뢰도 높은 결론을 내는 신중한 분석가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사양은 어떨까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의미하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미니 2.5 프로가 100만 토큰으로 독보적이며 그록4는 25만 6천, GPT-4o는 12만 8천 토큰 순입니다. 멀티모델 기능의 완성도에서는 GPT-4o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영상을 모두 단일 모듈로 처리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에서 최강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반면 그록4는 현재 텍스트와 비전 입력만 가능한데요.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모델이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인정하며 완전한 시각 능력은 차기 버전인 V7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박사 수준의 복합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HLE 벤치마크에서 그록4 헤비는 경쟁 모델들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록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HLE 점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그록4가 시험 문제에 미리 익숙해져서 점수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XAI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 평가 기준을 제시하려는 전략적 의도라는 해석도 있죠. 이러한 놀라운 성능에 개발자 커뮤니티의 초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요 AI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그록4를 통합했죠. 하지만 실제 유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추론 능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벤치마크 점수만큼의 성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록4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그 솔직한 성격이 낳은 논란입니다.
유해 컨텐츠를 탱성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기 전 마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눈치를 보듯 그의 X 게시물을 먼저 검색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이는 AI가 창업자나 권력자의 손에 들어 그들의 생각이 객관적인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록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구일까요? 만약 당신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답변을 원한다면 GPT-4o나 제미니 2.5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한 연구자나 전략, 그리고 때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답변이라도 그 안에서 통찰을 찾아낼 수 있는 유저라면 그록포는 최고의 지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높은 비용과 일론 오라클과 같은 편향성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결국 그록포는 안전한 만능 도구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강력한 전문가용 장비에 더 가깝죠. 미래는 더 기대됩니다. XAI는 곧 코딩에 특화된 그록포 코드와 완전한 멀티모델 에이전트, 그리고 비디오 생성 모델까지 출시하며 현재의 단점을 빠르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데이터까지 그록에 연동하며 하드웨어, 데이터, AI를 모두 잇는 거대한 수직 통합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이죠. 결국 AI의 미래는 안전한 모범생의 길과 솔직한 괴짜의 길 두 갈래로 나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